장면 더더더더더더 더위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오늘 이분과 제가 함께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공식적으로 뜨영 지상렬의 절친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네. 그 전에 저희 뭐 우리가 인천 상륙해가지고 슬쩍 네. 예, 문진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방송이 되네. 이 예. 방송이 그 상렬이 형의 절친들만 나오는 방송이거든요. 네네. 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고요. 네네. 일단 남자 두 명인데 그 한 명보다 제가 잘생겼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얼굴 자랑했죠 그날. 네. 예, 자존감이 엄청 올라갔는데. 네. 예. 오늘 밤 그 8시 10분 채널 A에서 이제 4인용 예, 테이블이라고 네. 4인용 예, 식탁 네. 예, 함께합니다. 네. 어떻게 뭐 우리 저 박희순 씨 뭐 지난주에 뭐 일정이 어땠어요? 지난주 일정은 항상 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허. 네, 큰 변화가 없이 네네. 많이 쉬고, 어허. 네, 많이 자고, 네네네. 네, 많이 걷고, 네네. 네, 저의 일정입니다. 어,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어떻게 네. 뭐 더위 많이 탑니까? 어때요? 저는 여름생이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안 탑니다. 아, 오히려 그래, 내가 겨울생이라서 네. 아, 그게 있네. 내가 네. 추위를 안 타는구나. 저는 7월에 태어나가지고 아, 네. 그게 더위는 좀 강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직접 예, 소개해 주죠.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한번 네, 먼저 이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전설의 히트작 공포의 외운구단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분이죠.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만화를 그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한민국 만화가 인지도 탑 오브 탑 만화가 이연세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만화가 이연세입니다.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뭐 워낙 우리가 그 미남인 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그나저나 너무 예 감사드리면서 라디오에서 자주 이렇게 뵙기는 쉽지가 않죠. 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아. 특히 SBS는 처음인 네네. 것 같아요. 어. 네. SBS는 처음이에요? 네네. 오호. SBS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아. 전에 뭐 박소연이다 최하정 누나다 이렇게 가실만 한데. 네. 오. 아주. 반가운 마음에 막 아, 뛰어왔습니다. 뜨영이 영광이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라디오 쪽에서는 우리 이연세 형님한테 여권 그렇죠. 처음으로 발급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박희순 씨 문자 왔어요? 네. 유옥주님이 보내줬습니다. 남편이 이연세님 진짜 좋아해요. 방송 후딱 들으라고 문자 넣었습니다. 네네. 홍미애님 정말 진짜 리얼리 실화인가요? 제 학창시절은 이연세님 만화로 가득 찼었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예. 네.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 앞장에다가 까치 안 그린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그쵸. 다 그려봤지. 네. 여자친구는 엄지. 어. 엄지 하면 또 이보이 누나 생각나죠. 야. 예. 박희순 씨 오늘 네. 준비한 거 있죠? 네. 저 휘순이가 하루 중에 가장 네, 시간을 많이 쏟는 시간입니다. 초록 검색창 네이땡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휘순이의 폭풍 검색. 제가 폭풍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이연세 만화가님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네. 됩니다. 첫 번째 폭풍 검색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요. 이연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구단 원화가 전시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야 중앙도서관에요? 네. 만화인데. 아. 특별 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야. 네. 제가 듣기로는 그 7월 네. 30일까지 특별전을 또 한다고 들었는데 네. 특별전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K웹툰 전설의 시작. 야. 와. 야. 역시. 야 전설이시죠, 진짜. 네네. 네. 살아있는 이제 뭐 전설이시고 야, 여기 저희가 그 참고 이 아 오. 자료 그림이 있는데 와 네. 어마어마하다 진짜로 와 야 아. 여기에 그 직접 그린 이 만화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어떤 만화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외인구단이 있고요. 네, 네. 지옥의 링이 있고 아. 또 네. 아마겟돈 네. 와 네. 남벌 와 남벌 네. 우리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와 네.
중국에서 출간한 삼국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아, 중국에서 삼국지를 네. 또 출간하셨어요? 네. 어? 난 이건 처음인데? 어, 저도 처음 들어요. 어, 그러니까. 네. 올해 와. 출간됐습니다. 아, 올해요? 전번달에. 오, 네. 얼마 안 됐네요. 따끈따끈하네요. 네. 네. 삼국지는 저 만화로 보는 게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와, 우리 선생님 그 삼국지로 한번 예,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예. 전시 내용 중에 그 화제가 된 게 체험 공간 중에 AI 이연세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아, 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예, 예. 관람자가 앞에 앉으면 네. 2분 만에 네. 이연세 그림체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예. 앉은 사람을요? 네, 앉은. 와, 그럼 박희순하고 지상렬도 앉아 있어도 앉으면 네. 이연세 선상님이 그려준 거랑 똑같이 되는 거네요? 네, 그림 스타일로 그립니다. 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오, 그런 야. 머리 모양을 까치머리 스타일로 바꾸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중간에 대화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 목소리로요? 까치 목소리로? 네. 그러니까는 네. 뭐 저 지루하지 않으시게 네. 뭐 어디서 오셨냐. 네네. 이연세 작가 저 작품 뭐 알고 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로봇이 건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게 또 기획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작가님 작품으로 또 이렇게 또 이런 또 AI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가가지고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루하지 않게 이런 것도 즐길 거리가 있네요. 근데 이제 뭐 박희순 씨도 그 이야기를 네. 했지만 저희가 이 저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그 이연세 선생님 되게 궁금해합니다. 혹시 네. 여기 입장료가 있는지 입장료는... 내가 한번 그리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예. 둘 다 공짜입니다. 오, 진짜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중앙도서관에서 기획전으로 아. 저 여러분들 세금 가지고 네네네네.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입장료도 없고 네, 그 캐리커처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오, 네. 야. 아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뭐 주말이고 주말에 가지고 예. 뭐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네네. 전시도 보고 또 AI 이용해서 캐릭터도 그리고 진짜 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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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는데요? 야 개인적으로 솔로인 저 같은 상렬이도 가보고 싶네요. 주말 데이트. 왜냐면 그때 이제 인생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그 신경 쓰셨던 것들이 뭐 어떤 게 있나요? 다 신경 쓰셨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만화는 이게 보여주는 전시 공간에 설치되는 그림이 아니고 네. 네.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림들이다 보니까 네, 네. 이걸 어떻게 저 연출을 해야 보는 사람이 즐겁고 재미있을까 예, 예. 그래서 생각한 게 이야기를 보여주자. 그러니까 이번 특별전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네. 이연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만화계에 들어왔고 네네네네. 어떤 만화를 그릴 때 시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웹툰이 몇 년도에 들어왔고 네. 그리고 이제 23년 예예. 드디어 AI가 웹툰 여기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를 보여주는 전시라고 할 수 있죠. 오. 예전에는 그 네. 만화가 형님들 제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뵈면은 한땀한땀 이렇게 잉크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리고 그러셨는데. 네. 그쵸 맞죠. 네. 수작업 하셨잖아요. 손으로요. 그러니까. 네, 연필로 그리시고. 예, 네, 그쵸. 네. 네. 글씨도 다 쓰고요. 네. 네. 머리에다가 이렇게 저 구름 만들어가지고. 네. 다 만들죠. 와. 아니 혹시 저 직업병 같은 거 안 생기셨어요? 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뭐 직업병 생기죠. 손목 터널 증후군, 그렇죠. 그렇죠. 중지 손가락 이제 네. 마디 증후군 이런 거 있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직 거의 유일하게 저는 아직도 수작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스토리 콘티, 네. 스케치, 그다음에 펜 작업, 그다음에 주계 작업까지는 수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네. 채색하고 뒤에 예. 편집을 이제 디지털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아침에 출근했을 때 연필 깎을 때 그 나는 냄새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향나무 냄새 있잖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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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먹뚜껑 열면 네, 네. 한 솟구치는 그 먹 냄새. 네, 네. 그리고 새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펼치면 나는 네, 네. 책 냄새, 잉크 냄새. 아~ 옛날에는 예. 여기에 담배 냄새까지 넣어서 그 네 가지 냄새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아, 그거 약간 좀 꼬리꼬리 굴뚝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예. 지금은 이제 그 담배를 못 태우니까 아직도 그 세 가지
냄새를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연필을 깎으면 네. 꼭 전투에 나가는 아주 장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합니다. 연필 깎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야. 그리시고. 네. 네. 야,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런 그 대장간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뭐 그렇죠. 그쵸? 장인이죠. 예, 예. 뭐 그래서 네. 수작업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하십니까? 그럼 저는 그러죠. 어떤 장인의 그 기운, 어떤 장인의 자부심. 이런 거를 느끼면서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인이 되려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초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깔딱고기를 일단 넘어간 사람들만이 계속 만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깔딱고개. 네, 옛날에는 만화를 꽤 오랜 시간 수련을 해야 10년 이상 수련을 해야 작가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재능만 기술만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체력하고 지구력 같은 것도 같이 가요. 그렇죠. 끈기. 그래서 옛날에는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쓰러지거나 이러는 작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웹툰 작가들은 노동력 때문에 과도한 노동력 때문에 굉장히 그 쓰러지는 작가들이 많죠. 아, 예전이랑 좀 다르구나. 네. 예, 예. 네. 야, 이어서 다음 폭풍 검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세는 전성기 시절에 만화책 네 권을 그리면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 우와. 또 궁금한데요. 선생님 일단 이게 사실인가요? 검색을 더 해보니까 서른이 안 되는 나이에 등촌동에 단독 주택을 사셨다고. 네. 네, 둘 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연세 화실에서는 네. 이렇게 뒤처리, 지우개, 먹칠 이런 작업, 네. 배경 선 끊는 작업만 해도 네. 한 4~5년 하면 집을 샀었어요. 그 제자들이요, 제자들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는 집 사는 게 쉬웠었고요. 그리고 네. 서른 전에 등촌동에서 단독주택을 샀었죠. 그리고 그 당시 골목에 예. 자가용은 우리 집 대문 앞에만 있었어요. 아, 마당 있는 집. 네, 포니, 예. 포니투. 아. 골목에 아무도 차가 없었어요. 포니투면 80년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70년대 말 80년대.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사는 집은 콩고드 뭐 이런 거. 콩고드. 아, 이런 거. 그러니까는 네. 그때 이제 잡지 이런 인터뷰나 보면 이제 그런 사진과 함께 이야기가 실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가용 앞에 써 있는 이연세 보고 만화를 그리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이 많았죠. 왜냐면 아까 그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그림을 안 그려봤던 친구가 없어요. 만화가의 꿈을 다 갖고 그렇죠. 있었고 근데 조금씩 네. 이제 채널이 이제 바뀐 건데 네.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작업량이 뭐 어마어마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마어마하죠. 아, 저 이현세 씨, 나 11월 말까지 좀 주셔야 돼. 그 안에까지 다 마치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오류 나는 적도 있었습니까? 저는 뭐 마감을 어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밤을 새든 어떡하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재능인지 아니면 특별한 집중력인지는 모르겠는데 마감에서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죠. 집중력이 예 실력이고 약속의 실력이죠. 대단하시죠. 네. 와, 그럼 한 몇 시간까지 무박으로도 그리신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72시간까지는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안 자고요? 네. 그게 오. 외인구단 마지막 건이었는데 야. 너무 만화방에서 네. 그걸 빨리 네. 네, 빨리 달라고 네. 독자도 네. 또 만화방 그쵸. 주인도 너무 네. 재촉하니까 너무 네네. 궁금하니까 마지막 내용이 네. 출판사 사정이 하도 사정을 해서 네네.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30권 마지막 건이면 그때가 100페이지거든요. 그 한 권을 3일 만에 대상을 끝냈었어요. 와, 3일 만에요? 네, 마지막 와. 건을. 그러니까 다른 그걸 이제 터치하고 도와주는 식구들도 당연히 3일을 셌죠. 그러니까 옆에서도 또 손발이 맞아야 되고 아, 되게 그럼요. 감사한 분들이네요. 아, 예, 네. 아니 그러면 이 드라마도 요즘에 약간씩 네. 이제 박희순이 예를 들어서 연기를 잘하면은 저쪽으로 대사 더 가고 뭐 상렬이가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으면 대사가 막 줄고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스토리는 다 잡았겠지만 뭐 가면서 슬쩍슬쩍 가면서 바뀐 게 있나요? 어, 이 사람한테 조금 더 이렇게 저 스토리를 줘야겠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면서 인기가 많아지는 캐릭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건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아, 이런 경우는 있죠. 뭐냐면 어떤 캐릭터를 그리면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옷을 무늬를 너무 넣어놔가지고 네. 아. 그 캐릭터를 그리면 시간이 너무 걸릴 때가 있어요. 오. 그러면 제작 시간상 제작 그 캐릭터를 옷을 바꾸면 안 되니까 좀 덜 나오는구나. 덜 나오게 덜 나오게 하고 아니면 얘는 좀 색칠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여기서 한 컷만 나오자. 오, 네. 그래, 그래. 까맣게 실루엣 처리를 하게 하든지 아, 앞에 네네. 아니면 네. 저 멀리 세우든지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명동 그 번화한 그 거리에서 서로 만나게 돼 있는 스토리를 네네. 아. 골목에서 만나게 하는 아. 경우도 있죠. 아, 심플하게 뒷배경이 예. 또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이 손이 있으니 너무 많이 가니까 그건 비밀인데 지금 얘기하는 네. 명당 가면 성 어, 명동 네. 가면 성당도 그렇죠. 보여야지 네. 구세군도 있어야지 여기저기 사람도 걸리지 어, 어. 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네. 밤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우리 우리 불 끄고 자자 이렇게 네. 만들어 가지고 아. 계속 검은 바닥에 아하. 말풍선만 있는 거. 아 그러니까 3일 만에 마감 지셨네. 그거 네. 없었으면 금방 그리겠네. 다크한 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밤은 금방 그리겠다. 밤이, 사람이 살면서 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밤이 많이 나왔겠네. 네. 그래도 독자가 네네. 눈치채면 안 되죠. 어. 아이, 전혀 모르죠. 이제야 밝히시는 에피소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 궁금해요. 박희순 씨. 아니, 선생님 근데 그 처음에 만화를 그 당시 어떻게 그리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면은 이제 만화를 그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았고요. 네. 또 만화를 가르쳐주는 학교나 학원도 없었고 그쵸. 오로지 만화 작가 문화에 들어가서 무협지 문화생처럼 네네. 들어가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배워야 될 때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화라는 건 기사가 5월 달에 보통 5월 5일 전후로 해서 기사 나오는 게 저 여의도 광장에서 네네. 불량 만화 뭐 몇십만 곳 쓰고 해가지고 어, 불태웠다 화형했다 이런 거 외에는 만화 관련 뉴스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만화에 대해서 그리는 것도 보는 것도 제공하는 것도 죄처럼 생각할 때니까 일반적으로 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네. 만화가를 아무리 좋아해도 지망할 수가 없죠. 근데 그리고 또 수입도 좀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많이 불안하죠. 그런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침 그 신의 뜻인지 눈이 색약이라고 미래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 아예 원서 자체를 오호.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 어, 제가 굉장히 고집은 센 편이거든요. 네. 제가 그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러면 좋아 흑백으로만 그리는 만화를 그려볼게요. 아. 그리고 이 만화 직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 길로 뛰어들었죠. 아. 지금 같으면 네.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웹툰 다 채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때 당시 정말 어떤 포인트셨네요. 미대를 못 갔기 때문에 난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아 그렇죠. 그리셨는데 네. 와 진짜. 미대를 갔으면 네. 저도 뭐 만화보다는 다른 길을 갔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저 스승이 있습니다. 만화 작가 나은아 선생님한테 네네. 만화를 배우러 들어갔죠. 거기도. 스토리가 있는 게 제가 원래 이렇게 활달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액션을. 그런데 아무데나 가도 작가 선생님들이 다 안 받아줘가지고 나하나 선생님이라고 예쁜 그림 사방샤방한 거 그리는 네네. 작가 선생님이 와서 그러면 먹칠이라도 해라. 야. 그래가지고 만화를 배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까칠한 캐릭터를 들고 나왔을 때 다른 작가들이 얘는 지금 어디서 뛰쳐나온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네네. 그런 순정 작가 밑에서 만화를 처음 기초를 배워놓으니까 예. 그 여성스러움 하고 제가 좋아하는 활극 액션하고 섞여가지고 네. 보도 듣도 못한 그림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거기서 네. 이제 까치도 나오고 엄지도 네. 나오고 그렇죠. 자 네.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네 초록 검색창에 이연세 세 글자를 검색하면 가족들의 이름이 뜨는데요. 딸 이주명과 아들 이종수 사이에 적힌 둘째 딸의 이름은 뭘까요? 아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하
우리 저기 뭐야 그 박희순 씨는 뭐 네. 검지 좋아해요? 검지요? 예예. 예. 검지보다는 엄지. 아 그래요? 네. 예. 배우 중에 엄지인 씨라고 있죠. 네. 예. 2부에서 올게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새로운 맛의 맥주 오비 슈퍼 드라이 강한 찬맛 깨끗한 끝맛 오바리오 드라이 공법 이것이 본격 드라이 오비 슈퍼 드라이. 예, 지금 뭐 보는 라디오에도 예 영상이 나가고 있죠. 예, 8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광고 이현세 선생님이 출연했던 오비 슈퍼드라이 맥주이 대박 났고, 네. 그리고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이 노래도 여기에서 더 다시 한번 예 탄력 받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성우 선상님까지 난리가 났죠. 그렇죠. 네. 야, 이 광고를 보고 원조 짐승남이다, 원조 더티 섹시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광고 찍 당시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뭐 난리도 아니었죠. 뭐 저 온 길거리에서 다 알아보고요. 오, 그전에 만화가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술집 들어가면 네. 걸려 있잖아요. 예. 오비 맥주는 다 공짜로 주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럴만하죠. 예. 예. 그리고 저 출연료도 네네. 하루 가서 찍었는데 네네. 만화책 한 8권 9권 그리는 돈을 주고 이러니까 집세치네. 집세치야. 야, 앞으로 이거 광고해야 되겠다. 네네. 네. 예. 만화보다 훨씬 낫네 그랬는데 에? 그때 광고 전문가가 한 분 계셨어요. 네네. 그분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광고 못 찍는다. 왜요? 그렇죠. 왜요? 이러니까. 말벌맨 아시죠? 이러더니 네. 알죠. 그러니까 말벌맨 말하고 그 담배하고 그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뭘 들고 있어도 담배로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도 이제는 다른 뭘 들고 있어도 다 맥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당신은 이 광고 하나로 끝이 났다고. 그런데 그게 그 네. 얘기가 맞았어요. 그 뒤로 몇몇 개 광고를 찍었는데 더 이상 이 광고가 뜨질 않더라고. 아니 근데 이현세 선생님이 그 저 아까도 그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게 왜냐면 너무 강렬한 것도 안 좋다라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예, 예. 이게 그런 경우. 너무 강렬해서 뭘 해도 저 맥주로 보인다는 거. 아하. 그나저나 이 당시에 이 드라이 때문에 저쪽 이 맥주가 완전 밀렸거든. 걔한테 예전에 밀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쓱. 예. 광고 하나로 히트를 친 거죠. 예. 그렇죠. 야, 그나저나 여기가 일단은 뭐 누런 거 보니까 보리밭이고 옆에 이제 갱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아, 엄청 큰데 얘가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강아지 종류요? 예. 예. 아, 궁금하네. 난 강아지에 예, 되게 관심이 네. 많으니까. 네. 엄청 큰 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도사견 같은 그런 큰 개였어요. 이 턱이 좋은데요. 예, 사냥 잘하게 생겼네.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어디서 찍은 거예요? 이게 여기 어디 보리밭인가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리밭 같은데 아니에요? 네. 뒤에 밀밭입니다. 아, 밀밭이에요. 네. 그렇지. 네. 어. 그리고 장소는 모뉴멘트 밸리라고 네. 미국에서 그 저 백투디퓨처 영화 찍은. 아~ 왜 이렇게 저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예. 네. 조네이 나오고 네. 네. 거기 아 미국 가서 찍으신 거구나. 거기서 찍은 겁니다. 야, 이 당시에 네. 해외 로케면은 아, 이현세 선상한테는 우리가 달러 좀 투자할 만하다. 네. 이러니까 해외 로케까지 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제일 핫한 분이 또 맥주 광고를 찍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쵸.
마지막에 또 이현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찍고 난 뒤에 녹음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네. 오비 슈퍼드라 이 말 한마디만 했는데 네네네. 바로 PD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좀 사투리 때문에 그런가? 네네. 왜요 이러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가 그 다시 한번 좀 재연을 해주시죠. 예. 오비 슈퍼드라이 한번 해줘보세요. 예. 오비 슈퍼드라이. 아 이거 뭐 드라이 머리 말리는 것 같이 들린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이거 잘못하면 한쪽 동네에서는 맥주 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성우분을 바꿨는데 네네. 한동안 시달렸어요. 좀 왜 그 목소리가 아니시네 어디 네네. 가서 얘기하면 아니 왜냐면 외모는 완전 지금 호랑이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아. 완전 망했어요. 폭망했죠. 아유 왜요? 아니요 예. 되게 멋있게 나와요. 전부 저 화실에도 만화 배우러 왔던 친구들이 네. 보고는 한참 고기를 갸우뚱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타이거 느낌이니까. 자기들이 본 광고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비스부드라이 그러고 뭐 탁 이래야 되는데 맞니? 이러니까. 예.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러니까는 외모는 이제 완전 저 타이거인데 목소리가 그죠? 조성모니까. 네. 맞니? 괜찮은 거니 미성이니까. 그러게. 네. 네. 그래요. 뜨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예. 라디오부터 예능까지 제가 애끼는 동생 개그맨 박희순 스페셜 게스트 국민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왔어요. 이상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쌤 스토리 상우님입니다. 쌤이 들려주신 환타지 세계관 잘 엮어보겠습니다. 거인의 어깨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누구시죠 이분? 지인이신 것 같은데? 경주 후배인데요. 네. 소설가예요. 아 소설가요. 근데 이번에 하는 새로운 작업을 네네네. 같이 하자고 오늘 미팅하고 이제 오는 길이거든요. 아, 또 경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요 서울에 있는데. 아예 네. 예. 근데 예.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그러니까요. 야 거인의 어깨를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표현이 멋있네요. 네. 자 박희순 씨 이제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예, 확인해 보죠. 초록 검색창에 이현세 세 글자를 검색하면 가족들의 이름이 뜨는데요. 딸 이주명과 아들 이종소 사이에 적힌 둘째 딸의 이름은 뭘까요? 이게 문제였는데 도착한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원님 정답. 이염지, 이연세 만화가님 덕분에 그 시절 꿈을 꿀 수 있었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그럼, 주셨고요. 감사하죠. 박영진님, 예. 둘째 딸은 이염지, 이연세님 너무 팬입니다. 머나먼 제국, 황금의 꽃 모두 완독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선생님 정답은 뭐죠? 이자, 음자, 지자입니다. 네. 이염지. 야. 그러면 저기 이녀 일남인가요? 네네 이녀 일남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둘째 딸이 이엄지니까 그럼 공포의 외인구단 거기 그 엄지 얘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럼 그 뭐 공포의 외인구단 그 이후에 이제 출생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큰 딸은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네네. 할머니 당신이 이름을 짓겠다고 양보를 안 하셔가지고 예전엔 그런 거 있었죠. 네 할머니한테 예. 뺏기고 네네. 둘째 딸 다행히 또 딸이 태어났으니까 네네. 얼른 이엄지라는 이름을 줬죠. 그리고 네. 딸한테 엄지라는 건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네. 우리 엄지공주 얘기 있잖아요. 네네. 엄지 손가락만한 아이지만 그 모든 저 풍파를 다 헤쳐나가는 용감한 네. 아이. 그때만 해도 여자 인권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강하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의미로 엄재라는 이름을 준 거죠. 네. 그러면은 큰 따님 그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이주명요. 큰 딸은 네. 주명, 둘째 딸은 엄지. 네. 주명은 네. 그러면 두루주자의 밝은 명자인데 네. 그 큰 딸이 불만이 그래서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여 새벽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여자 주인공은 이 명주입니다. 아 명주. 네. 이렇게 뒤바꿔가지고 큰딸 이름을 한번 썼죠. 어허. 한번 주명 챙겨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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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엄지 씨는 유명한 연극과 뮤지컬의 무대 미술을 담당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아버지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좀 보시나요? 아 있겠죠. 네. 미술에 확실히. 어떤 재능이 있나요, 따님? 아 그럼요. 두딸 다 재능이 있어가지고 큰 네. 딸은 회화 전공했고요. 네. 둘째 딸은 그 조각을 전공했다가 미국 네. 유학 가서 무대 미술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큰일 하는구나. 네, 제 역량이 컸던 게 뭐냐면 네네. 무대 미술을 한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제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었어요. 당연히 그 애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빠 이유가 뭐야 그랬어. 앞으로 네가 무대 연출을 하려면 동서양 동서고금 이야기가 다 나올 텐데 네네. 그게 돼서 네가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그렇죠. 예. 음악은 어떻게 문학은 어떻게 미술은 어떻게 네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연출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나같이 어떤 무대 미술을 하면 인문학이 첫째다. 네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덕분에 책을 많이 읽어줘서 고마웠죠. 저는 이 인터뷰를 어디서 좀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 네네. 뭐 공부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뭐 박희순 씨도 전 뭐 이야기했죠. 아이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좋죠. 근데 저는 퍼스트로 항상 강추하는 게 만화책 많이 읽으라 그래요. 동화책. 고맙습니다. 너무 좋죠. 정말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만화책하고 동화책. 상상력 어떤 아이들의. 그림 있는 거 많이 보라 그래요. 저는요. 그나저나 뭐 박희순 씨도 얘기했지만 그 따님 주명 씨랑 엄지 씨 그 인터뷰가 있다는데 잠시 들어보죠. 그 아빠 만화책 보시면요 외인구단도 그렇고 항상 까치의 아빠가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시잖아요. 딱 저희 아빠가 그러세요. 아빠 손에 이렇게 치킨이 항상 한 상자가 있는 거죠. 그때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그 아빠의 마음을 이제 좀 알겠는 게 아빠 워낙 이제 아빠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질 못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고 맨정신에는 좀 쑥스러워서 못하겠고 약간 술의 힘을 빌렸을 때는 치킨을 사서 가지고 오는 게 아빠만의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그 아빠, 아버지, 아버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속사랑 많이 하시죠. 그렇죠? 평소에 그렇게 잘 표현 못하고. 표현할 줄 모르죠.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아빠로서의 이연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무한정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한정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이야, 뒤에 중요하다. 네. 기다려줄 수 있다. 박희순 씨는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저요? 못생긴 아빠?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진짜 못생겼어 이거 못생긴 아빠지만 아빠는 개그맨이야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아하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김명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연세 쌤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와 엄지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그리신 건가요? 그렇다고 이거 궁금해.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런 인물이 있었나요? 까치 같은 인물이? 까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언제나 뒤에 아웃사이드에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청카바 있고. 제일 뒷자리에. 그렇지. 네. 그리고 엄지는 아시다시피 동네 꼭 한두 명은 동네 미인 있죠. 동네 미인 있죠. 인기도 잘하고 인기 많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벌써 누군가가 좋아할 것 같은데 많이 좋아하죠.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보면 아무도 없는. 없어. 왜 너무 빛이 나니까. 진짜로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엄지나 까치가 그런 캐릭터라고 봐야 되죠. 까치가 좀 외롭다. 네, 고독하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남자면 엄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해줄 수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외로운 여자. 그런 분들이 없어. 그런 분들이 없어. 까치와 엄지는 어릴 때 수없이 많이 봤던 그런. 어렸을 때 아마 별명이 까치랑 엄지인 분들 엄청 많았을 거. 우리 때도 나도 한때 지까치였어. 난 까치야. 나 엄지야. 너 바까치였어? 나는 그냥 까치. 난 지까치. 아 지까치였어. 아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훌쩍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까치가 배도 많이 나오고 엄지는 또 뭐 한 새 아이의 엄마가 돼 있고 막 그런 거죠 뭐. 이게 참 시대의 흐름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는 어릴 때 저 다 까치가 우리 집 뭐 심지어 엄마까지도 우리 엄마 우리 누나 다 그렇죠. 나누었어. 우리 저 위. 네. 위인데 마동탁이 미움을 받았던 건 마동탁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죠. 노력하고 그러니까. 개인주의. 네.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 반대가 돼가지고 네. 우리라는 개념의 캐릭터는 아무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라는 만화 혹시 제목 알고 계세요? 우리 때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히트 주실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나 혼자만 레벨업 돼가지고 다 죽인다는 말이니까. 네. 아. 우리들끼리 레벨업 뭐 이런 제목은 예. 그때도 통용이 됐겠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레벨업. 말씀하셨지만 위 투게더 네. 가족 함께. 가치가 그렇게 이게 없어졌어요.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 그런 건 세상의 그런 어떤 인심이나 가치가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까칠하면은 이연세가 행동 못하는 젊음의 양심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예. 마동탁은 이연세가 실질적으로 되고 싶고 탐내고 있는 청춘의 모습인 거죠.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잘 살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막 이기고 싶은 인물이었지. 네. 주변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막 나누어 갖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맞아 맞아. 마동탁이라는 캐릭터도 있지만 안경 쓰고 깍치와 엄지에 비해서 조금 좀 희미해. 알긴 알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네. 뭐 아까도 우리 저 이현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마동탁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 그냥 주관적인 표현인데 네. 아니 뭐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투게더가 네. 맞는 거죠. 위가. 투게더. 그렇죠? 네. 근데 예. 어쨌든 지금은 사회에서 봤을 때 네. 이기적인 사람이 훨씬 많고 이타적인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TV 드라마나 영화나 또 소설이나 신문이나 이런 언론 같은 데서도 그걸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현세 선생님처럼 오늘 이 투데이에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이 훈장 나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어느새 훈장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듣고 계신 열렬이들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 또는 목격담을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박희순 씨가 아주 빛나게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이현세 선생님의 만화를 영화로 만든 이장호의 외인구단 OST 중에서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그 공포의 외인구단 이 저 앨범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야.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전쪽 반을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 노이즈. 아, 맞아요. 아, 노래도 또 명곡이고. 네. 예.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추억이 소환되죠. 그때 제 나이가 생각나면서 그때 이제 그의 최고의 그 히트 영화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시골에 경주 같은 데 가 보면 극장 앞에서 저기 뚝방길까지 줄 쫙 극장 들어가려고 야 들어가려고 네. 그건 야구를 그럼요. 영화로 만든다는 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죠. 네. 그럼 네. 야 자 개그맨 박희순 스페셜 게스트 국민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 좀 듣고 올게요.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당률. 자 뜻터뷰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씨. 네. 네. 자, 국민만화가 이현세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뜻터뷰 공식 질문 좀 해야죠. 네. 박희순 씨. 뜻터뷰에서 항상 하고 있는 공식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만화가 하시겠어요, 선생님? 아니요. 오. 기억을 못한다면 제 삶을 지금 기억을 못한다면 다시 뭐 만화를 그리겠죠. 그냥 그대로.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한다면 마라톤 풀코스 완주한 느낌이라서 다시 만화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야~ 나는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 다 쏟았으니까. 네. 완주했다. 나는. 왜냐면 네.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내가 42.195를 어디에 버스 정류장이 네. 있는 줄 알고 어디가 내과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걸 다 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다시 태어나면 저 가수했으면 좋겠어요. 가수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네네네. 이렇게 사람과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네네. 음유시인 같은 와. 가수.
그러니까 약간 그 방랑자 이런 느낌도 네. 어울려요. 백아밴드. 네. 그죠?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야, 진짜 뭐 항상 뭐 박희순 씨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는 진짜 같은 남자가 봐도 잘생기셨네. 어, 그렇죠.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3744님 오늘 이현세 만화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추억 생각나네요. 이현세 특별전 10살 손주 데리고 가봐야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 거기 그 뭐 네. 난리 나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 엄청 맡기겠어요. 예 예. 야 벌써 시간이 너무 쇼타임이다. 너무 짧다. 네. 어, 야 벌써 보내드려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어, 짧게 만화는 뭡니까? 만화는 저한테는 밥입니다. 매일 매일 먹어도 다음 날 되면 또 배가 고파서 먹어야 돼. 질리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하셔야 되겠네 그럼 만화가. 놔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까치 말고 까마귀라도 만들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인선 씨, 이현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Hello.